모든 창조물은 그분의 목소리를 알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는 정말 공허함 가운데 그 말씀하셨습니다. 왜 처음에 공허함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신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의 숨이 우리 더스트 먼지 된 자에게 생명을 갖다 주셨습니다. 아, 별들도 그 정말 우리 모양을 보면서 너무 기뻐하고 노래했습니다. 그 어둠은 그분의 목소리를 두려워했죠. 그리고 그 목소리는 모든 것을 전에 원래 우리를 만들었던 그 때로 다시 되돌려 놓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목소리가 어둠이 두려워가지고요. 원래 우리를 만들었을 때그 상태 있죠. 창조 때. 그때로 돌려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밤이 긴것 같아도 당신의 그 빛이, 나는 그 당신의 빛이 모든 것을 원래 상태로 되돌려 놓을 것을 압니다. 그한 단어, 당신으로부터 온한 말씀, 그게 모든 것을 당신의 권세 아래 바꿔 놨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이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당신의 발 아래 무릎 꿇게 했습니다. 나의 싸움은 나 자신만의 혼자의 싸움이 아닙니다. 모든 나의 끝은 당신의 손안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에 대해서 모든 것이 당신의 발 아래 무릎 꿇을 걸 알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찬양합니다. 정말 그 어떤 것도 천국을 이길 자가 없습니다. 그 스트롱홀드라는 게 뭐라고 해석해야 되지? 그 강력한 그 어떤 것도 천국을 이길 수 없습니다. 나의 이 영이 나는 조용하게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 그분이 모든 것을 다스리기 때문에 내 영이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대강. 이게 한국어로는 아무리 찾아도 없어서 제가 대강 해석해 드린 겁니다. 이런 대강 이런 소리예요. 그러니까 주님 하나님의 태초의 소리가 빛이 있으라 하면서 우리 사람을 만드시고 원래 상태를 다 만들어 놓은 상태 있죠, 태초에. 지금 어둠이 다 망가뜨려 놨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이 그분의 발 아래 무릎 꿇을 걸 알기 때문에 모든 것이 그분의 목소리에 의해서 다시 원래 상태로 되돌려 놓을 것이다라는 어떤 대충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걸 생각하시면서 소킹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분의 발 아래 무릎 꿇을지어다. 이 땅의 모든 혼돈은 질서가 잡힐지어다. 모든 것은 그분의 발 아래 질병과 모든 혼돈은 그분의 발 아래 지금 무릎 꿇을 지어다. 오라마야 말라발라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오쏘리티예요. 권세. 우리는 그런 권세를 가졌습니다. 모든 걸 우리 발 아래 무릎 꿇게 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가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그 권세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아들에 대한 권세로서 정말 모든 혼돈을 우리의 발 아래 무릎 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무릎 꿇고 그 모든 우주를 우리 그분의 몸 대신 교회에게 주었습니다. 그 권세를 몸 교회에게 주었습니다. 정말 교회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 것이요. 하늘에 교회가 정말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여질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복잡해지고 혼돈해진 이 땅에 우리는 소리칩니다. 지금 모든 것은 발 아래 우리 발 아래 무릎을 꿇을지어도 사라라리아라야 올라로마요라요솔라라야 모든 정치적인 혼돈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무릎 꿇을지어도 예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모든 종교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무릎 꿇을지어도 사라마로바요솔라야리 알라바 모든 거짓과 혼돈은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무릎 꿇을지어다 모든 진실은 선포되고 모든 진리는 선포되고 거짓은 드러날지어다 지금 지금 미국의 모든 혼돈 가운데 있는 이 정말 거짓이 판치고 부정선거가 판치고 있는데 이 진리가 제대로 된 진리가 지금 실제가 정말 드러나고 거짓이 다 드러나요. 정말 하나의 앞에 심판받을지어다 사라리엘 나라요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알라야라야라야라야 헤야 오야야 오야야 오야야야야야 라라라라라야 사라마리 베드리리리리리리리 나라라시드리리리 아야바 아야바 아야발라바야 아야발라바야라요 이야 라라리아라리아라리아라리아라리아 주여, 오 주여, 이 땅에 혼돈이 있었을 때, 주님이 빛이 있으라 하였을 때, 이 혼돈의 공허한 땅이 빛이 생겼고 모든 것이 형상이 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이 말씀하신 이 원래 그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땅으로 다시 되돌려라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여 이 혼돈 가운데 당신의 영으로 빛이 있으라 우리는 그렇게 한 소리로 외치겠습니다. 모든 혼돈은 우리 발 아래 무릎을 꿇을지어다 사모라비올라 모든 혼돈은 더 이상 멈춰 섞어라.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질서 아래 정렬될지어다. 샤바라바라비에 아라바리올라소다라바 오호. 소라야라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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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만 더해요. 정말 지금 혼돈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모든 세상이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계속 들려오는 소식은 부정적인 소식밖에 없어요. 안 된다는 소리, 큰일 났다는 소리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매스컴 켜보십시오. 다 큰일 났대요. 정말 된다, 잘 된다 이런 소리는 없어요. 다 부정적인 소리예요. 다 큰일 났다, 무너졌다. 여러분 세상은 지금 너무나 혼돈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땅은 이 땅이 아닌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여기에 우리는 흔들릴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 그 뒤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왕국을 이 땅에 가져오고자 이 세상에 물리적인 이 세상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우리의 마음을 이 땅을 여러분 그분이 키로 지금 흔들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분 성분이 아닌 것들은 다 흔들어서 바깥으로 나가야 돼요. 그리고 정말 정말 진짜 백이 금만 모아줘야 됩니다. 우리 안에 그분의 성분만 예 정말 모아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키즈를 하고 있습니다. 키즈를 할 때 껍데기들은 다 나가죠. 제 알곡만 남죠. 여러분 그분은 키즈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껍데기들은 다 이런 가운데 우리는 내보내야 돼요. 그럴 때 이런 혼돈 가운데서도 우리는 우리 아버지가 뭘 하고 있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평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켜짐을 당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재정은 지켜짐을 당할 것이요. 여러분 우리의 몸도 지켜짐을 당할 것이요. 우리의 가족이 지켜짐을 당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 안에서 나오지 마십시오. 이럴수록 여러분은 그분 안에 딱 붙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나오지 마십시오. 나오는 순간 여러분의 이 평강은 깨질 것입니다. 이 땅은 바라보십시오. 평강이 아무데도 없습니다. 저 그저 혼돈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혼돈을 향해서 그 혼돈의 소리를 향해서 우리는 권세의 소리를 높여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아들에 대한 권세의 소리를 계속 내야 됩니다. 그럴 때 사단의 소리는 계속 작아질 것입니다. 네야라 예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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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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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수예 예수 예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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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온 땅에 예수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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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예수와의 사운드 예수와의 사운드만 오 우리가 한 몸을 다해 한 마음을 다해 예수의 사운드만 이 땅에 rel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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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적의 소리는 작아져라 대적의 소리는 약해져라 우리는 한 소리를 낸다 한 목소리로 한 목소리로 대적의 소리를 잠재워 여러분 우리는 이때 소리를 내야 돼요 한 소리를 내야 돼요 물론 우리 목요일날 참석 안 하신 분들은 제가 이 소리에 대해서 계시를 풀어놓은 걸 못 들으셨을 텐데 여러분 여리고성도 한 소리를 냈을 때 무너질 것 같지 않은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한 사람의 소리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한 소리를 내기 위해서 6일 동안 계속 돌았습니다.
하나님은 왜 6일째 소리를 내게 안 하고 7일째 내게 했을까요? 여러분, 7일은 완전수 하나님의 수인거 아시죠? 여러분, 6일째 내면 인간의 소리가 나옵니다. 그 인간의 소리가 나왔을 때는 그 여리고성은 무너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반드시 7일째 소리를 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에, 그분의 날에 그 우리는 소리를 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인본주의 소리는 다 죽어져야 됩니다. 어떤 소리가 우리 안에 있습니까? 우리 안에는 너무나 많은 분열의 소리가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의 교회 분열의 소리가 너무 커요. 지역사 차이 소리, 이 교파 저 교파의 소리, 너무나 인본적인 소리가 교회 안에 너무 강합니다. 한 소리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성령파의 소리, 또 복음주의 교회의 소리, 장로교의 소리, 침례교의 소리, 순복음교의 소리, 각자 다 다른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됨의 소리가 없습니다. 인간의 의견의 소리가 너무나 큽니다. 그것은 6일째의 소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6일째의 소리를 낸들 여리고성은 무너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의 소리만 내야 됩니다. 하나의 소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사랑의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그저 사랑입니다. 그 사랑 안에는 어떠한 분리도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한 목소리, 한 사랑의 소리, 한 몸의 소리, 한 몸의 소리만 내야 됩니다. 거기에 다른 소리가 섞여지면 여리고성은 절대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한국 사회는 바뀔 수가 없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당신의 소리가 아닌 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걱정의 소리가 있고 불평의 소리가 있고 분노의 소리가 있고 분리의 소리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당신의 소리만 날 수 있도록 우리의 소리를 지금 화음을 맞춰주시지 않겠습니까? 조율해 주지 않겠습니까? 이 예배 시간에 우리의 많은 시끄러운 인간의 소리를 잠재워 주시고 광야에서 부르짖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하는 그 광야의 소리, 사도 요한의 소리를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내주시옵소서. 모든 산은 낮아지고 모든 골짜기가 곧바로 되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에 합당한 길을 마련하는 그러한 한 소리를 우리를 통해서 내주시옵소서. 우리 몇 명만이라도 그렇게 한 소리를 낸다면 교회는 바뀔 것이고 이 사회는 바뀔 것이요, 국가가, 정치가, 경제가 바뀔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각자 다른 소리를 낸 것을 아버지, 우리 시간에 진심으로 전심으로 우리가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가 다른 소리를 낸 것 회개하고 각자 한 소리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적으로 볼 때 교회가 약해질 때
경제가 무너지고 정치가 혼탁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 소리를 내지 못할 때 나라는 망해져간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 지금 코로나가 1년 내내 지속되고 있습니다. 뭐 내년에는 더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것이 온다는 말도 돌고 있습니다. 아버지, 지금 어디에도 소망의 소리는 없습니다. 그저 당신만이 우리의 소망일 뿐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눈빛에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당신의 목소리에 우리의 소리를 정열시킵니다. 예수, 당신의 소리가 아닌 것은 다 잠잠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당신의 소리만 내주소서, 내주소서. 당신의 소리만이 소망이요, 당신의 소리만이 사랑이요, 당신의 소리만이 희락이요, 당신의 소리만이 의의 소리요. 우리 다 마음 앞에 한 소리만 내세, 한 소리만 내세, 예수 그리스도의 소리만 내세, 진리의 소리만 내세. 진리의 소리가 아닌 종교의 소리, 혼돈의 소리, 미움의 소리, 분노의 소리, 분리의 소리, 떠나가, 다 떠나가, 다 사라져, 다 떠나가, 다 사라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의 소리에 다 무릎 꿇을 지어다, 다 무릎 꿇을 지어다, 지어다. 지저스, 지저스. 저번에 했죠? 저번 주에 했던 온리 지저스. 오직 예수,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의입니다. 당신이 아니면 우리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주의 것입니다.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여러분, 여러분 정말 예수뿐입니까? 정말 예수뿐입니까? 여러분, 예수 아닌 것들을 제거하소서. 예수 아닌 것들은 다 똥입니다. 다 배설물입니다. 정말 사도 바울이 내가 모든 것을 정말 예수, 예수님을 알고 나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모든 종교적으로 아는 지식들, 그 겁나게 아는 모든 지식들, 그분은 정말 그분의 의의가 대단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똥으로,
배설물로 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를 알고 보니 그 의로움, 그 종교로부터 오는 의로움,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알았고, 그 지식들, 아무것도 자기가 아는 것 지식들 하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아무것도 아닌 걸 알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거 되게 많이 아는 것 같고, 교회 30년 40년 다녀서 굉장히 성경을 많이 아는 것 같지만 여러분 예수를 모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정말 자신한테 여쭤보십시오. 정말 물어보십시오. 어?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정말 예수를 아는가? 나는 정말 예수를 나의 소망으로 생각하는가? 나는 그 외에 내가 예수 외에 소망으로 둔 것은 없는가? 한번 질문해 보시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예수 아닌 것들을 내가 정말 배설물로 여기고 있는가? 한번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아닌 것으로 소망을 둘 때 우리는 여전히 우리는 소망이 없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절망으로 쉽게 치닫습니다. 그러나 정말 변함없는, 영원히 변함없으신 그 예수에게만 소망을 둘 때 우리는 세상이 무너져도, 지금 당장 무너져도 우리는 평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평강을 가졌습니까? 여러분이 그런 평강이 없다면 여러분에게 그런 평강이 있어지길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간구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평강이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이다야라 이다라야 작은 모든 걸 주께 맡기겠습니까? 맡기는 희눕만 내겠습니까? 정말 맡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진짜 맡겼다면 여러분에게 평강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오직 당신뿐입니다. 우리가 전부 그렇게 고백하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 외에는 내가 소망이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신 주님을 또 먹고 마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으로 더 조성되시겠습니까? 그럼 성찬식에 참여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성찬식에 앞서서 잠깐 누가복음 5장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 그 문둥병자가 얘기가 나오죠. 이 문둥병자가
지금 5장 12절에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문둥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문둥병이 곧 떠나니라. 여러분 저는 이 두 구절을 볼 때 정말 마음에 부딪힌이 왔습니다. 이 문둥병 환자가 원하시면이라는 말은 굉장히 고무적인 말이에요. 보통 다른 사람들이 치료받을 때 주님이 이렇게죠. 제가 주님이 그렇게 주님 이게 원하시면이라는 것보다 주님 제가 당신이 나를 낫게 해주시길 바라시면 이건데 당연히 바라시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왜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을까? 왜냐면 소문이 많이 났었단 말이에요. 정말 치유된 사람들이 또 너무나 많이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 문둥병자는 정말 다 격리돼서 살잖아요. 그래서 정말 위험을 무릅쓰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정말 어떻게 억지로 아마 예수님한테 다가왔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말이 원하시면이라는 말은요, 굉장히 신기한 말인 것 같아요. 당연히 다른 사람 원할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말을 했을까 생각했을 때 그때 그 문둥병 환자들은 완전히 부정하다 그래가지고 정말 격리됐었죠. 그 율법에 보면 아 정말 무섭습니다, 여러분. 이 나병 이 율법에요. 나병 환자는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이 율법에 아주 대단하게 강력하게 써 있습니다. 병이 있는 나를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나병 환자라고 진단을 받으면요 그는 옷을 머리로 풀어야 했대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자신을 치신 것을 인정하고 애통하는 마음을 이렇게 행동으로 표시해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그는 그 윗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외쳐야 됐대요. 왜냐? 윗입술을 가린 것은 나병이 옮지 않도록 침이 튀지 않게 한 것으로 보이며 부정하다 하면서 다른 사람 접근을 막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병은요, 예전부터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생긴 거라는 인식이 있어요. 실제로 그래 어그어그 게하시 알죠? 그 엘리야의 그 시종 그의 게하시도 욕심을 부리다가 나병 났죠. 또 누구죠? 미리암과 그 아론도 구스 여인을 취했다고 하면서 자기도 선지자 이게 왜 우리 형만 선지자냐 나도 선지자다 그러니까 할 말이 있다. 그 이방인을 취한 것은 잘못됐다. 굉장히 판단한 거죠. 굉장히 종교적으로. 근데 하나님 누구 편 듣죠? 여러분, 하나님도 편 드는 거 아시죠? 예. 어떤 사람 편 들까요? 하나님은 그 종교적으로 이 사람이, 누구를 뭐 이방인을 취했다 안 취했다 이걸 보는 게 아니라요. 그 사람이 중심을 봐요. 모세는요, 중심이 완전히 하나님한테 절대적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온유는 이 땅에서 제일 승했다고 했잖아요. 응? 그 모세의 편을 들어줬어요, 여러분. 종교적으로 이 사람이 종교적으로 따지면 그 사람 굉장히 잘못한 거죠? 이방인을. 예. 근데 여러분 종교의 영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아론이 종교의 영으로 형을 판단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요. 종교로 판단하지 않는 거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중심으로 판단해요. 그때 율법 시대 때도 그랬어요, 여러분. 어? 그래서 모세의 편을 들어줬어요. 그리고 예, 미리암이 어떻게 되죠? 문둥병이 생기죠. 그러니까 문둥병은 자체가 하나님한테 저주를 받아서 생긴 걸로 아예 그렇게 여겨져 있어요. 그러니 이 문둥병 환자가 왔을 때 예수님이 원하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이 사람 생각에는. 자기는 저주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한테 저주를 내렸기 때문에 예수님조차 나는 낫기를 원하지 않을 거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너무너무 간절히 낫기를 원하는 마음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원할지도 몰라. 한 줄기 희망을 갖고 나온 거죠. 주님, 당신이 원하신다면. 그런데 주님은 정말 기가 막혀요. 주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를 여러분은 오늘 좀 그분의 사랑을, 그분의 긍휼함을 여러분이 가슴 깊이 좀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여러분, 많은 분들이 하나님 날 사랑할까?
나는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학생들 간에도 그런 거 느끼지 못한다고 하면 좀 가슴이 아파요. 그 상처의 안경을 쓰고 본인의 상처의 안경 때문에 이 진리를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나병 환자는 믿었어요. 한 줄기지만 믿었어요. 혹시 그분이 원할지도 몰라. 아니 원하지 않아도 그분의 그 긍휼하더라. 그분이 그 굉장히 긍휼함이 많다고 난 소문을 들었어. 그러니까 그분이 그 긍휼하신 예수님 앞에 나가면 난 치유받을지도 몰라. 여러분 최소한 그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치유받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안에 왜 치유받지 못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안에 그런 죄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의식, 부끄러움, 수치.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원하노니. 근데 단순히 원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만져요. 여러분 요즘 코로나 때문에 미국은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왜? 미국 사람들은 허그하는 거 굉장히 좋아해요. 그렇게 하고 허그하는 것만 좋아할 뿐만 아니라 지나가면 하이, 헬로 하고 눈을 마주치고 인사하는 게 몰라요. 뉴욕은 주로 안 그렇대요. 뉴욕은 뭐 도둑놈들도 막 이상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하지만 최소한 오레건, 워싱턴, 캘리포니아는 굉장히 친절해요. 걷다 보면 항상 눈을 마주치면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합니다. 근데 요즘은요. 마스크 안 낀 사람들은 갑자기 지나가다가도 이렇게 올리고 다 눈을 마주치지 않고 지나가 버려요. 그래서 우울증이 굉장히 심해서 그 제 환자였던 그 정신과 의사가 하는 말이 저한테 너무나 많은 환자들이 요즘은 아주 대박이래요. 너무 바쁘대요. 이분이 오늘 통화했는데 제가 그분은 이제 저희 동네 사시다가 아, 샌디에고로 이사 갔는데 저보고 전에 한번 말씀한 적 있죠. 글로 이사 와서 리추리 센터 같이 세우자고 하시는 그 정신과 의사가 그분이 하는 소리가 오늘 그 자매님이 너무 바쁘대요. 너무나 우울증에 빠진 분들이 요즘 많습니다. 여러분. 네. 정말 그런 만지는 거 굉장히 막 싫어하고 요즘은요. 네. 굉장히 우울증이 맞은 거예요. 서로 우리는 터치가 굉장히 힐링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으로도만 고칠 수 있잖아요. 그분은 말씀으로도 많이 고쳤어요. 참 그분은 신기해요. 눈이 먼 사람들은 탁 진흙을 붙여서 가서 실로원 가서 씻으라고 하질 않나. 이 문둥병 환자는 그냥 말로만 그냥 나음을 입을 쪄다 해도 되는데 만져요. 올물지도 몰라요. 근데 그분의 그 거룩함의 손, 그분의 깨끗함의 손이 닿자 그 더러운 문둥병 환자가 탁 나버립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서 아, 이 구약 때는요. 하나님이 우리가 낳고자 해도 우리를 내가 원해도 우리가 낳을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제가 이 성찬식을 통해서 이걸 나누고 싶은 건 지금은 은혜의 시대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죄를 해결해 주셨죠. 그때는 율법 아래서 우리가 죄 아래 있었고 저주 아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도 그분이 원하셔도 우리는 나을 길이 없었어요. 근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나서 내가 원하노니 하면 우리는 나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게 너무나 저는 감동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왜 지금도 아픈가요? 왜 지금도 가난에 묶여있나요? 왜 지금도 여러분 관계에 묶여있나요? 그게 다 병이에요, 여러분. 다 질병입니다. 가난도 저주예요. 가난은 절대 축복이 아니죠. 예. 네. 그거는 신성한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늘 강조하지만. 예. 네. 여러분, 주님이 원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이 원하신다는 느낌이 안 온다는 것은 여러분은 아직도 율법에 묶여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직도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분이 원하신다는 걸 진정으로 여러분이 안다면 진짜 여러분은 그냥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와서 저는 주님이 저를 고쳐주시기 원하는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나을 것입니다 하고 담대하게 여러분의 치유를 주장하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모든 가난이든 모든 여러분의 안에 있는 분노든 모든 영적인 혼적인 질병이든 관계적인 질병이든 여러분 지금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주님 당신이 원하십니다.
당신이 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나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여러분이 담대하게 아들로서 지금 유튜브가 잠시 끊어진 것 같아요. 아, 왜 끊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컴퓨터 하나가 나가버렸네. 이런 불상사가 있습니다. 유튜브 여러분, 네, 줌에 들어오신 분들은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나 여러분 일, 아이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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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이렇게 바깥에서 예배를 드리면 쉽지가 않네요. 빨리 집에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그 율 뿌리는 그 정말 은혜의 시대에 살면서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면 원하시는 건 당연한 거고 우리가 나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에 여러분이 주목해 주시기를 저는 바라는 마음에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아픈 것은 내가 이렇게 죄를 졌기 때문이야. 내가 이렇게 사단한테 문을 열어놔서 있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나는 아파도 싸지. 글쎄 내가 나을까? 내가 이렇게 돈을 막 쓰고 돈을 너무 사랑했으니 이렇게 가난한 게 당연한 거 아니야? 근데 하나님이 원하실까? 내가 잘 살길 원하실까? 이런 죄책감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그것은 절대 은혜의 시대에 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마음가짐은 아니에요. 그것은 대적이 하는 거짓을 여러분이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소리를 거절하고 여러분은 전 주님, 주님이 저는 원하시기 때문에 저는 오늘 치유될 수 있어요.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저는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저는 이 묶여진 관계들이 풀려질 것입니다. 라는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저희의 저주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이 피로 해결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성찬식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유튜브 됐나요? 여러분 유튜브 분들 죄송합니다. 예, 갑자기 끊어졌었는데 그래서 웬만하면 줌에 들어오십시오. 들어오실 수 있는 분들은 자 온이 지져서 한 번 더 드리면서 우리 성찬식에 참여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주의 것이니 모든 것이 주의 것입니다. 세상 평화 여러분도 주의 것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예수 주님께 드리십시오. 오늘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여러분을 위해서 그분의 생명 다 주신 주님께 여러분 자신까지도 드린다는 고백을 하십시오. 그렇게 실제적인 성찬식을 하시길 바랍니다. 마셔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부르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길 되기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자, 또 우리 예배의 한 연장으로 사랑스러운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담아 헌금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헌금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사역에서는 헌금을 할 때 항상 교환을 하죠. 예, 여러분 11조는 여러분 본교회 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우리 여기서는 여러분이 그냥 우리 사역에서 얻은 은혜가 감사하면 그 감사한 거대로 여러분이 조금 주님 앞에 조금이든 적든 많든 마음으로 하시기를 저는 정말로 간절히 여러분에게 권유합니다. 여러분이 헌금을 할 때 교환을 하죠. 오늘은 어떤 교환을 제가 하기를 원하냐면요, 이 문둥병자가 주님 앞에 당신이 원하시면 했을 때 하나님이 손을 딱 예수 그리스도가 손을 얹고 내가 원하노니 하고 손을 얹고 딱 얹자마자 문둥병이 싹 사라졌습니다. 여러분이 헌금을 하면서 주님께 주님 제 재정의 이 문제가 해결되길 원하신다면, 또한 여러분 우리 아들이 구원받길 원하신다면, 또 우리 남편이 구원받길 원하신다면, 하나님 나의 질병이 해결되길 원하신다면 하면서 이렇게 올려드리세요. 그러면 우리 남편이 가지고 가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내가 원하노니 하면서 여러분에게 영으로 손을 얹고 여러분의 재정을, 또 여러분의 질병을, 여러분의 아들의 구원을, 남편의 구원을, 질병을 이렇게 돌려드리는 방법으로 우리가 교환 방식의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이 우리 남편이 얹은 영 안에 얹은 바스켓에 이 바구니에 헌금 봉투를 얹고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마음으로 고백하세요.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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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대언을 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너희들은 나음을 받으라. 너희들이 개인적으로 원하는 그 질병, 나은 것을 이제 받으라. 구원의 기도가 이루어지리라. 지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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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난의 저주가 끊어질지어다. 끊어지리라. 끊어졌도다. 끊어지리라. 끊어졌도다.
가족의 구원이 이루어졌도다. 이루어졌도다. 오래된 질병이 떠났음을 선포하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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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직장 문제 해결되었노라. 되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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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졌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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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의 그 권능의 손에 만져짐을 받았을 때, 당신의 사랑의 선포에 우리가 들었을 때, 당신이 원한다라는 소리를 우리가 들었을 때,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됐음을 믿고 선포합니다. 주님께 감사 올려드립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 남편의 설교에 들어가겠습니다. 은혜 받길 바랍니다. 여러분, 많이 주님께 원하심에 고백을 하셨어요? 담대히 죄책감 갖지 않고, 네, 그게 문제. 죄책감 갖는 게 갖고선 우리가 구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로서 담대하게. 자, 우리 오늘 또 사고를 쳤어요. 유튜브에. 아, 참나. 컴퓨터 하나가 전원이 꺼지는 바람에 중간에 하나 적어댔습니다. 자, 우리 자, 오늘의 말씀은 우리 유튜브 잘 들려요? 유튜브? 아까 뭐 버퍼링 나고 말이 두 번 들린다 그랬는데, 자,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뱀 얘기인데, 뱀 얘기를 계속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서 금방 할 수가 없어서 여러 번 나눠서 하고, 하여튼 1, 2, 3장은 비교적 많이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장부터는 마구 나갈 거예요. 자, 지난주에 뱀은 누구지? 그래가지고 창세기 3장의 뱀은 계시로 이것 좀 가져가. 창세기 3장의 뱀은 계시록의 옛뱀, 용, 마탄, 사기 뭐 이런 걸로 나타났다라고. 예수님 시대의 뱀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그래서 독사라고, 아주 예수님이 아주 굉장히 심한 말을 보통 안 하시는 분인데, 독사 또는 뱀의 자식, 독사의 자식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럼 현대의 뱀은 교회 밖에서는 이제 여자를 떠나게 하는, 그러니까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이제 뱀이고, 교회 안에도 뱀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하면서 거짓말로 성도들을 현혹하는 자, 그다음에 율법과 정죄 감으로 성도들을 죽이는 자, 이런 자들을 이제 현대 밤인데, 지난주에 모태국 내가 잠시 끝내지 못하고 간 거가 있어요. 저게 뒤에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조금 마치고 오늘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현대판 바리새인에서 해방되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다른 방법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 자, 그 기도밖에 없는데, 기도 단계를 제가 1, 2, 3, 4로 나눴어요. 첫 번째 단계와는, 여러분들이 이제 모든 기도를 하잖아. 돈, 직장, 질병, 치유, 관계, 미래, 뭐 가족 구원, 은사, 이런 기도를 일단 중지를 하시고 모든 기도 제목을 중지를 하세요. 그 다음에 뭐만 구하냐면은, 저 바리새인한테 해방되는 방법은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만 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세 분 계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인데, 대개 이제 여러분 그 상처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분은 하나님이 더 편하고, 어떤 분은 예수님이 더 편하고, 어떤 분은 성령님이 더 편합니다. 하여튼 편한 분을 구하세요. 어차피 그 세 분은 한 분이기 때문에, 어떤 하나님을 구해도 성령님이 오시고, 예수님을 구해도 하나님이 오시고, 성령님을 구해도 예수님이 오시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한 분을 기도하되,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는 눈물이 범벅이 될 때까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냥 뭐
40일 금식 기도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여튼 하루를 하든 한 시간을 하든 10분을 하든 상관없어요. 시간은 눈물이 번복이 될 때까지 해라. 이 눈물이 왜 번복이 되냐면은 하나님이 진정 오시면은요 우리 죄성의 회개가 생깁니다. 눈물이 그냥 나와요. 본인이 나오려고 해서 나오는 눈물이 아니야. 자동으로 나오는 눈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눈물이 안 나온다. 기도를 계속 하는데 그러니까 처음이에요. 초신자 때 아니면 처음일 때 뭘 하던 초기일 때 기도를 여태까지 했는데 여러분들 중에 눈물을 한 번도 흘려본 적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을 안 만났다고 나는 거의 얘기할 수 있을 정도예요. 하나님이 오시면은 우리의 죄성 때문에 정말 눈물이 번복이 될 때까지 나옵니다. 그 다음 단계 두 번은 뭐냐면은 그렇게 계속해다 눈물이 번복이 되고 그 다음에는 뭐가 되냐면 기쁨이 옵니다. 그거는 깨끗한 곳에서 하나님이 오셨을 때 우리가 기쁨을 넘겨 그 충만할 때까지 기도를 계속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가 기쁨이 왔을 때 거기서 끝이지 마시고 계속 했는데 그때는 뭐냐면 그 크던 세상이 뭐 돈이든 직장이든 질병이든 관계 개선이든 미래든 은사든 뭐 구원이든 그 크던 세상이 한 줌의 먼지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현대판 바리새인에서 해방이 돼요. 그 다음에 나가면은 더 나가면은 이제 4단계로 가는데 뭐 이거는 이제 우리 학교에서 하는 그런 건데 하여튼 그런 거다라는 그런 걸 말씀드리고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주에 했어야 되는데 제가 못하고 간 겁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을 다시 나가면 창세기 3장 1장입니다. 3장 1절 지난주하고 똑같은데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의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지난 부분에 이제 뱀이 누군가라는 거 앞부분을 했는데 오늘부터는 이제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요 부분을 조금만 할 거예요. 자 우리는 항상 재밌는 퀴즈가 있죠. 지난번에 퀴즈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못 맞췄기 때문에 요번 주 퀴즈는 너무너무 쉬워서 누가 먼저 손을 든 사람이 맞출 거예요. 자 퀴즈 나갑니다. 누가 먼저 손을 저 우리 저 유튜브에 소리 좀 어때요? 유튜브에 소리 유튜브에 예, 거기 써주세요. 좀 유튜브 지금 소리는 어떤지 두 개로 울려 나가요? 아니면 제대로 나가요? 괜찮아요? 소리 괜찮아요? 유튜브에? 자, 우리 저 하신의 저 퀴즈 나가지기도 전에 벌써 손 올렸는데 저런 반칙입니다. 퀴즈가 안 나갔는데 손부터 올렸어. 자, 퀴즈 나갑니다. 퀴즈는 창세기 뱀은 왜 여자에게 말을 걸었을까? 너무 쉽죠? 너무 쉽죠? 너무 쉬워. 자 그런데 이 너무 쉬운데도 불구하고 예 제가 이제 우리 객관식에 너무 익숙해져 있으니까 배우기를 하나하나 뜨겠습니다. 1번 여자의 눈을 뜨게 하려고 2번 여자에게 지혜를 주려고 3번 여자에게 잘난 체 하려고 4번 여자하고 친구하려고 5번은 마음이 착한 사람만 보여요. 자 누구? 이연이. 자, 저 유튜브는 1번. 1번? 네. 이중으로 들려요? 왜 이중으로 들리지? 소리가 이중으로 들리네. 왜 그러지? 두 번씩 들린대, 두 번씩. 두 번씩 들려요? 나 이유를 모르겠네. 그러면 하는 수 없이 또 유튜브를 다시 다 내리고 나중에 줌 거를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여튼 뭐 시간이 없으니까 자, 누구 이연이 뭐라 그랬어요? 1번. 몇 번? 1번. 1번 여자의 눈을 뜨게 해 주려고 물론 그 중에 하나인데 저건 사실은 다 맞는 거거든요. 다 맞는 건데 정답은 2번.
그렇게 1, 2, 3, 4번 다 하시려고요. 5번. 자 누구 자기 이름 대고. 자 권선. 민선 5번. 누구? 선아 5번. 오, 5번 뭐예요? 그럼 5번 뭐야? 얘기해 보세요. 여자가 잘 들을 것 같아서. 자기 꼬임에 넘어올 것 같아서. 아 여자가 잘 꼬임에 넘어갈 것 같아서. 예, 그것도 뭐 비슷한데 예, 5번 거기 좀 권선아 씨는 마음이 나쁜가 봐. 저기 써 있는데 그걸 못 읽다니. 자, 다른 번. 5번. 김현선 5번. 네, 김현선 5번. 그 여자한테 얘기하면 여자 말을 남자가 들을 수 있으니까 1타 2피잖아요. 남자한테 얘기하면 남자 말은 여자가 잘 안 들으니까 여자까지 안 넘어올 것 같아서. 네, 저분은 화토를 꽤 많이 하셨나. 1타 2피래. 1타 2피. 자, 5번이긴 5번인데 정답은 5번입니다. 자, 5번 누가 다시? 다른 분. JYTEG이 제일 먼저 했다. JYTEG이 5번 뭐라고 했어요? 5번 양경자. 네, 양경자 5번. 그냥 5번이라고만. 신고하려고. 아, 정답은 5번입니다. 5번. 5번인데. 신고하려고요, 5번. 신고하려고는 4번인데. 어? 4번에 있어요. 어? 그렇죠. 아. 뱀이 여자하고 친구하려고 말 걸었어요? 네. 아, 친구하려고. 여자하고 친구하려고. 친구는 다 들어주잖아요. 아, 친구는 다 들어줘서. 자, 네. 5번이 맞긴 맞는데 5번이 지금 안 보여요. 마음씨가 좋아야지 네. 보입니다. 자, 잘 보이는 분 한번 말씀해 보세요. 되려고? 네, 써야 됩니다. 5번이 뭐라고 그랬는데. 5번 하면 안 돼요. 그냥 써야지 돼요. 아, 5번 써야긴 했는데 뭐라고 쓰지는 않았어. 네, 정답은 5번은 맞는데 뭐라고 얘기해 보세요. 우리 줌에서는 하나님과 분리시키려고 하고 써놨어. 아, 하나님하고 분리시키려고. 5번이라고 하면서. 네. 다른 분들은 그냥 5번 번호만 썼고 네. 글로리아가 처음으로 하나님과 분리시키려고 하면서 5번이라고. 아, 알았습니다. 미호의 용사가 또 미혹하려고 5번 썼고. 예. 자, 정답은 오늘 강의하면서 왜 그 정답이 되는지를 하겠습니다. 그냥 줌에서는 이 천재들이 지금 아, 이정원 5번. 여자는 듣는 거에 약해요. 아, 그래요. 듣는 거에 약해요. 예, 그것도 다 얘기가 되는데 자, 오늘 그러면 강의를 한번 들어봅시다. 저 답이 뭔지. 그래서 현재 줌에서는 맞힌 사람이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뱀 얘기부터 합시다. 예, 뱀은 어디에 있었나라는 건데 사탄 얘기를 좀 합시다. 사탄의 탄생에 대해서 타락과 에스겔과 이제 이사야 14장하고 에스겔 28절에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사탄을 조금 얘기할 데가 없어요, 성경에. 근데 사탄을 얘기할 틈새를 하나님이 찾으셨어. 그때가 어디냐면은 에스겔이 얘기할 그 활동할 때인데 그때 어떤 왕이 통치를 했냐면 두루 이제 두루라는 나라의 그 왕인데 그 지역의 왕인데 그 당시에 통치하던 사람이 이제 에드발 3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에스겔 1장 28장 1절에서 12절은 저 두루 왕에 대해서 얘기해요. 두루 왕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사탄하고 비슷해서 사탄 얘기가 그다음 13절부터 쑥 끼어져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에서 사탄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는 했는데 얘기할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두루 왕 나올 때 쫙 한데 그래서 두루 왕의 그 특성이 저게 쭉쭉쭉 나오는데 1절에서 12절에 쭉 나오는데 저기 같이 나오니까 그냥 같이 보기로 합시다. 자, 13절에 내가 옛적에 하나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그 홍보성, 황보성, 금강성, 황옥, 홍마옥, 창옥, 황복 바바바바바바 당전하였으니 내가 지음받던 저기 내가가 두루왕인데 저기서 이제 사탄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지음받던 이외에 너를 위해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다. 이제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다는 얘기는 그 저 사탄이 탄생될 때
하나님이 주어진 그 역할이 있어요. 그 역할이 소고와 비파가 행해지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찬양하는 역할을 한 거예요. 그 얘기가 조 얘기고, 그리고 14절에 보면은 너는 기름 받고자 지키는 그룹이요. 그룹은 이제 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 이제 불타는 돌이 저기에서는 이제 천사를 얘기하는 거고, 내가 지음 받던 날에 내 모든 길에 완전하다니. 그러니까 내가 지음 받던 날에 모든 면에서 완전했대요. 완전했어요. 이거는 무엇, 우리가 우리 자꾸 이제 성경을 남의 얘기, 사탄의 얘기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꾸 저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지? 이런 거를 자꾸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들으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처음 성령 받던 날이요. 여러분들은 완전한 상태예요. 완전히 깨끗하고 완전히 그 하얀 그 도화지 같은 어떤 그런 상태. 하나님이 언제라도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탄이 지음받던 그 날에는 완전했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생긴 거죠. 마침내 내게 불의가 드러났도다. 거기에서 완전했었는데 무엇인가,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전하게 개를 그 사탄을 지었는데 거기서 무슨 일이 중간에 일어난 거예요. 16절에 보면 내 무역이 많음으로, 이 내 무역이란 말은 이제 두루왕 때문에 저런 얘기를 쓰는데, 실제로 사탄을 얘기하면서 하는 거는 뭐냐면은 찬양을 하는 그 역할을 굉장히 잘했다는 얘기야. 그런데 그게 많음으로 인해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범죄가 들어갔다는 그런 거예요. 너를 지키는 그룹아, 그러면 내가 너를 더럽게 여기야 하나님 산에서 쫓아났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 멸하였도다. 이 첫 번째 그 천사들에서 완전히 떨어뜨렸다라는 그런 얘기인데, 17절에 보면은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여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음. 저기서 지혜는 사실은 하나님 특성이거든요. 그 하나님을 아는 게 지혜예요. 하나님 아는 거를 하나님을 잘못 알았다는 얘기야. 왜? 마음이 교만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교만해질 수 있거든요. 굉장히 교만해질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을 아는 것 자체도 삐뚤어집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잘못 알아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행동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내가 너를 땅에 던져버린 거죠. 그리고 왕들 앞에서 이제 구경거리가 되었다라는 거는 이제 두루왕하고 지금 저 부분은 섞여서 나옵니다. 두루왕이냐 사탄이냐라는 것이 이렇게 섞여서 나오는 어떤 그런 거고, 네가 죄악이 많고 불이 어쩌고 저쩌고 해서 너를 땅 위에 재갔다. 사탄의 위치는 뭐냐면은 아담이 태어나기 전에 사탄이 땅 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저거가 되는데, 이사야도 비슷한 얘기가 있습니다. 네 아침의 아들 김영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고 네 얼굴 엎은 자에 어찌 땅에 찍혔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탄의 위치가 땅으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됐느냐,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를 높이리라. 지금 두루왕하고 사탄하고를 막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이렇게 혼돈되게 써놨기 때문에 저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 자. 하나님하고 같아지리라. 하나님하고 같아지리라라는 그런 것 때문에 사탄으로 처벌받는 거죠. 그래서 땅으로 찍혔다는 거예요. 자, 하여튼 첫 번째는 땅에 있었다는 거고, 두 번째, 그럼 왜 에단을, 밤은 왜 에단을 찾아왔느냐? 특정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목적이. 그러면서 뱀이 처음 얘기하는데, 여자한테 얘기하는데, 하나님 얘기가 쭉 나옵니다. 하나님 얘기가 나올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냥 아까 1, 2, 3, 4번에 들어가려면은 하나님 얘기가 나올 필요가 없어요. 그냥 너 동산의 열매 먹어도 되니? 뭐 이렇게 얘기되는데 그 앞에 하나님 얘기가 밤에 쫙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니 하나님 얘기야. 이건 뭐냐면은 뱀이 하나님한테 또 도전하러 온 겁니다. 근데 실패했잖아요. 앞에서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다가 완전히 박살이 나가지고 땅으로 내려온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직접 도전해서 실패했는데 거기에 뭐를 봤냐 하면은 하나님의 자 그래서 뭘 강조하고 싶었냐 하면은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본 거예요. 뱀이 하나님한테 도전을 했는데 실패했거든요. 그래서 떨어졌는데 지구상에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닮은 어떤 거가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형상을 공격하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의 직접 도전을 못하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도전하는데 뱀의 사탄이 뱀이죠. 뱀의 입장에선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형상이 곧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공격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뱀에 인정하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지금 그거가 안 되잖아. 그죠? 우리가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또 이단 산단 막 하죠. 그죠? 그래서 그거 그런 생각 못 하도록 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소리가 잘 들려요 또? 그래요? 마크 때문에 그러나? 자, 예, 네, 그러면은 저거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 하면은, 하나님도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짓고래서 거의 반은 하나님으로 우리를 만든 거예요. 우리를 반은. 거기에 생명나무만 채웠으면 됐는데 그걸 못 채운 거죠. 근데 뱀에서 보기에, 사탄으로 보기에, 영적인 동물인 사탄이 우리를 보기에 우리를 뭘로 보느냐? 하나님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형상으로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와서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 너무 우리를 너무 낮게 보고 있어. 우리가 너무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보는 거에 못 미치게 그 이하로 보고 있다는 거죠. 그거는 죄 문제 때문에 그렇고 자꾸 실패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는 엄청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이거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지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제대로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도전하기 위해서 뱀이 에덴을 찾아왔는데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 것을 탈취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두 번째는. 소유권을, 하나님 것을 뭔가를 탈취하고 싶은 거예요. 한이 됐어요, 사탄은. 그런데 그게 뭐냐면 사람하고 세상입니다. 사람하고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으면 저 사람을 탈취하기 원했고, 그 다음에 그 주위에 있는 것 다 탈취하겠다. 하여튼, 하나님한테는 못했지만, 하나님하고, 무엇인가가 하나님이 꾸며낸 거 아니에요. 뭔가를 하려고 하신 거 아니에요. 에덴 동산을 짓고 거기에다가 아담과 이브를 넣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을 했는데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은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래 저주받은 자라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불로 들어가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탄하고 이렇게 붙어있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탈취 당한 거예요, 벌써. 사람들이 마귀와 붙어 있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결국은 그런 거죠. 그래서 저 마귀와 사자들을 위해서 영원한 불이 예비되어 있는데 너희들은 거기로 들어갈 것이다. 그 다음에 세상도 탈취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 에베소서 2장 보면 그때 너희들은 그들 가운데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렀으니 공중의 권세가 사탄한테 잡혀집니다. 그래서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불순종하는 자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안 듣는 자들 가운데는 탑 소리를 켜주셨네요. 랩탑 소리를 켜주면 소리가 이쪽으로 들리는 거네. 랩탑 소리를 켜? 랩탑에 다른 랩탑에 소리를 켜놓으면 이렇게 이중 소리가 나는데 하나 소리를 꺼래. 랩탑의 소리가 뭐야? 랩탑에 그 랩탑에 어떤 소리를 두 개를 켜놓으면 이렇게 이중으로 들린다는 거야. 우리가 랩탑 두 개가 있잖아. 아. 랩탑에 한 소리 흔하게 엄청 시큰하게 하는 거지. 그래요. 근데 이게 두 개를 켜놓으면 이중 소리가 되는 거네. 자, 해볼게요, 여러분. 계속 이중을 들으니까, 우리 이분들이 신경쓰잖아. 정말 괜찮지요. 좀더 끄면은 될까나?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자, 줌에 새 소리 들려요? 자, 들리면 오케이. 저거 네. 둘 다 다, 예, 둘 다 다 껐는데, 지금은 어때요? 여러분 그럼 유튜브 분들 어때요? 우리는 들고 있는데 유튜브 분들 말씀해 주세요. 아 제가 계속 말해봐요. 아 어때요? 유튜브의 말이 그냥 두 개로 들려요 아니면 어떻게 해요? 알겠습니다. 네 마이크 됐습니다. 네? 하나로 들립니다. 하나로 들려요 이제? 네. 들어주세요. 유튜브가 하나로 들려요 유튜브가? 네. 아니 아니. 뭐, 아니 하나로 들려, 예, 하나로 들린대. 오케이. 아, 그것도 몰랐네. 아유, 죄송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다시 들어갑시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 것을 두 번째는 소유권을 갖기 위해서 그럽니다. 사람도 갖고 세상도 갖겼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보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 마음을 혼모해 세상의 신이 돼 버렸어요. 사탄이. 그런 것과 있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뱀은 에덴에 왜 그리 빨리 찾아왔나 하는 거예요. 왜 그리 빨리 찾아왔느냐. 창세기 2장 끝부분에는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여자가 이제 아담한테 네, 그러면은 신경 쓰지 마세요. 아, 하는 수 없어요. 질문을 나중에 조금 다시 해드릴게요. 네. 자 그래가지고 창세기 끝부분을 보면은, 이제 여자를 만들자. 아담이 갈비뼈를 빼가지고, 그리고 이제 뭐 남자와 여자 떠나서 하피나, 아담이 둘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나. 이렇게 끝나는데, 3장 1절에 바로 뱀이 찾아옵니다. 사실은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던 거는, 우리가 죄 짓기 전에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에 대해서 전 굉장히 많이 궁금해 했는데 그 부분이 거의 없어요. 아담과 이브가 해고 뭐 너희들을 이렇게 해라 어떻게 이렇게 해라 아담과 이브가 어떻게 살았다라는 그거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기록이. 왜냐면 바로 3장 1절에 뱀이 찾아옵니다. 왜 그렇게 빨리 찾아옵니까? 왜 그렇게 빨리 찾아오냐면은 결국은 하나님이 저거 한 다음에 하나님 바로 찾아오잖아요. 서늘한 그늘에서 날씨가 서늘할 때 동산 어쩌고서 쿵쿵쿵 이제 그 들려오시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하나님과 사람이 인터랙션 하기 전에 바로 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하고 계속 하면서 둘이 이제 셋이서 견해지만 하나님이 계속 이렇게 말할 거 아니야. 그러면 하나님이 더욱더 많이 채워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저 뱀이 공격하기 힘드니까 뱀이 바로 치기 위해서 2장 끝나자마자 3절에 바로 나옵니다. 다른 틈새를 안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더 이상 아담과 이브 여자한테 이렇게 들어오는 거를 차단하기 위해서 뱀이 바로 찾아옵니다. 자, 세 번째 그러면 왜 여자를 타겟으로 삼았냐 하는 건데 아까 여자분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남자 비교해서 여자가 타겟인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여자는 대화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감정적으로 서로 나누고 또 타협하고 이런 걸 좋아하는데 이게 여자의 장점이자 단점입니다. 장점일 때는 언제냐? 좋은 사람 만났을 때는 이게 장점이야. 근데 나쁜 사람 만났을 때는 이 대화하고 타협하고 이게 단점이 돼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을 구할 때는 장점이야. 사탄이 상대할 때는 단점이야. 그래서 제가 교회에 왜 여성분들을 이렇게 만나 굉장히 계속 궁금했는데 여자의 장점일 때가 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구할 때는 저게 남자한테 없는 엄청난 장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단순히 뭐 여자가 뭐 홀대받고 무슨 뭐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자고로 예수님 때부터 구약 때는 남자들이 대충 했는데 예수님 때부터는 교회에 여자들이 더 많은 거 특히 현대는 대부분 교회들이 자매님들이 많잖아 남자들보다 그래서 타겟이 됐다라는 거고 자 그다음에 왜 뱀은 여자가 혼자 있을 때 찾아왔느냐 그래서 퀘션이 뭐냐면은 만약에 아담과 여자가 함께 있을 때 뱀이 왔을 때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선악과를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 확률이 엄청 크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아담이 옆에 있었을 것 같은데 그냥 바로 저버렸거든요. 근데 하여튼 오피셜리는 여자 혼자 있을 때 찾아오는 거. 왜냐하면 여자하고 얘기하니까. 그래서 뱀이 아담이 혼자 있을 때를 열심히 보고 있었던 거예요. 아담이 없을 때. 그래서 그 부분을 찾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저거 저번에 봤던 예수가 없으면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그렇지. 아담이 예수가 없으면. 그렇지.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으면은요. 당하게 돼 있어요. 우리 사기꾼들한테 여러분들 사기꾼들한테 여러분들 걸렸다라면 100% 당해요. 예. 네. 그렇게 아주 저거 합니다. 근데 비디오가 우리 저번에 봤던 건데 한 번 더 보고 싶은 게 뭐냐면 사자가 말을 사냥하는 방법이 저 뱀이 우리 사람을 사냥하는 방법하고 아주 비슷하기 때문에 저걸 한 번 더 보기 원해요. 지난 예전에 한 번 봤는데. 자. 한번 봅시다. 소리는 안 나옵니다. 사자가 이제 사냥하는 방법이 있는데 휘둘려가지고 가장 약한 놈이 떨어지게끔 합니다. 그게 한 방법이에요. 근데 얼룩말이 살아남는 방법은 빨리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입니다. 무리 안으로 같이 있을 때는 얘네들이 몸이 다섯 배 정도 커요. 그래서 쟤네들 뒷발에 맞으면은 사자들은 죽습니다. 죽은 게 아니고 다치는 게 걔네들은 죽음이에요. 왜냐면 다치면 사냥을 못하기 때문에 걔네들은 죽는 거예요. 저렇게 이제 떨어진 걸 본 거야. 그러면은 달려갑니다. 지금 한 마리가 저렇게 떨어져 나왔잖아요. 무리 안에 있고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공격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떼거지로 이제 몰려오기 시작하죠. 저게 이제 사자가 얼룩말, 자기네 몸무게가 보통 한 5배 정도 큰 거거든요. 그래서 1대1로 잡을 수가 없는 상태인데 저렇게 잡힌다 이런 얘기. 그래서 뭘 하고 싶으냐 하면은 여러분들 반드시 믿는 자들하고 함께 무리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잘났다고, 여러분들 영성 대단하다고, 대단하다고 혼자 있겠다 하면은 사탄의 밥이 될 가능성이 거의 100%입니다. 혼자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위험해. 네. 지금 우리가 유튜브로 굉장히 앞으로 이제 비대면이 되기 때문에 유튜브로 굉장히 많이 사역이 이제 쉽게 됩니다. 이 맛을 또 앞 적어지만은 안 적어 했지만은 이 맛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그 코로나 끝나도, 코로나가 끝나도 교회 안 가고 유튜브에서 이렇게 저것만 받는 사람이 있고, 아, 나는 뭐 나 홀로 하나님 잘 믿어 이렇게 하실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아주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 안에 있으세요. 이거는 철칙입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들 안에 있어야 됩니다. 혼자 홀로 도우다. 예, 홀로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사탄의 밥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이 그러면은 사탄의 밥이 안 되려면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연합해서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연합이란 게 생각보다 엄청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자아를 부인해야 돼요. 연합이라는 거는 부부생활하고 마찬가지예요. 부부생활도 뭐 20, 30년 떨어져 있던 사람이 모여가지고 서로 그 부딪히면서 사는 거거든요. 자아가 매일 부딪힙니다. 신혼 때부터 부딪혀요. 근데 자아를 부인한다는 거는요, 죽는 거예요. 혼 자체가 죽지 않으면 자아가 안 부딪힐 수가 없어요. 또 하나는 본인의 이익을 포기해야 연합이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자아를 부인하고 본인의 이익을 포기해야 돼. 근데 우리 누가 자아를 죽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본인의 이익을 포기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가 정답인데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방법이 그나마 쉽고 편해. 우리 ABM은 항상 쉽고 빠르고 재밌어야 되니까, 모든 지체가 예수님께로 함께 더 나가면은 연합이 그나마 됩니다. 뭐냐면 예수님한테 멀리 떨어져 있는 나와 너는 거리 사이가 엄청 커요. 근데 예수님한테로 가잖아요? 그럼 그 거리가 좁혀집니다. 예수님 안으로 둘 다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거리가 없어져 완전히 연합이 돼요. 요 방법이 우리가 저 자아 포기하고 본인이 포기하고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저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랑해야 돼요. 근데 저것도 지체가 곧 나다라는 인식이 없으면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예. 네. 하나님의 이거가 들어온 말씀에도 불구하고 지체가 곧 나다라는 인식이 필요해요. 그게 있을 때 가능하다. 그래서 크리스찬이 사탄의 밥이 되지 않기 위해서 두 가지를 염려해야 되는데, 하나는 우리 안에 있어라. 연합함에 있어라. 그 다음에 서로 사랑하라. 요 두 가지. 사랑은 사탄이 깨기 엄청나게 어려운 게 사탄이에요. 아니,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것도 깰 수 없다고 그랬거든요. 사탄이 깨기 너무 어려운 게 저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연합하고 함께 있는 거, 우리 안에 있는 거, 그 다음에 서로 사랑하는 거. 이 두 가지가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여섯 번째 전략은 뱀은 철저히 자기 신품을 감췄습니다. 여자는요, 뱀이 사탄인 줄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만약에 여자가 뱀이 사탄이었으면 알았다 그러면은 얘기 말 걸을 때 딱 저거 해버렸죠. 근데 그냥 얘기했잖아요. 뭐 그러니까 어쩌고저쩌고 막 해버렸잖아요. 뱀, 사탄은 철저하게 자기 신분을 숨깁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보면은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거짓 선지자는 사탄하고 같은 거예요. 이 거짓 선지자를 무엇의 옷을 입고 오냐면 양의 옷을 입고 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일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분별의 영이 필요한데, 이 분별의 영은 이제 기도하면 받을 수 있고 할 수 있는데, 그럼 분별의 영을 실제적으로 안 받고도 그냥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뭐냐면, 분별의 기준은 그걸 듣고 행하는데 누가 좋아할 것인가라는 걸 반문하면 답이 나와요. 이걸 했을 때 하나님이 좋아할 것인가 아니면 사탄이 좋아할 건가, 두 가지는 우리가 분별하기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유혹을 받거나 어떤 서제션을 받거나 어떤 뭔가를 받았을 때
내가 이걸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아무리 기도해도 분별이 안 될 때는 저걸 쓰세요. 이걸 행했을 때 누가 좋아할 건가? 하나님이 좋아할 건가? 아니면 사탄이 좋아할 건가? 사탄이 좋아할 것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좋아할 것만 하면은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아, 그런 얘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사탄은 누굴 공략하느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공략을 받습니다. 사탄에. 여러분 하나님 일을 하면은 괜찮을 줄 알죠? 하나님이 일을 하는 사람은 사탄의 타겟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한이 돼 있어. 하나님의 한이 돼 있어. 하나님이 일하는 거는 하나님하고 똑같이 봐. 예. 네. 하나님 일하는 자는요. 사탄은 하나님하고 똑같은 원수로 봅니다. 원수로. 그래서 타겟 있고 아까 얘기한 혼자 있는 자는 공격하기 너무 쉬워. 얘네들도 효율성을 보기 때문에 혼자 있는 자를 하고 그 다음에 분별치 못하는 자, 그 다음에 누구에도 귀가 활짝 열려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잘 속는 자. 그 다음에 저 마지막 게 아주인데 욕심이 많은 자, 유혹이 많은 자, 유혹에 잘 걸려 넘은 자. 이거는 사탄이 걸기 너무 쉬워요. 그래서 현대인들이 그럼 사탄의 공격을 받았을 때 결과물들이 어떤 게 있느냐라는 건데 저거는요 저희가 축사할 때 귀신들이 이 사람들 말에서 직접 한 말입니다. 그걸 내가 여러 그 간증을 하면서 그거를 이렇게 쭉 얘기한 거예요. 사탄의 공격 받았을 때 결과물이 뭐냐? 첫 번째는 건강이 파괴가 됩니다. 물론 건강이 파괴가 되는 게 꼭 사탄이 그런 것가 아닐 수도 있어요. 자기가 뭐 몸관리 잘못했거나 뭘 잘못 먹었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에서 다른 것도 있는데 사탄이 귀신들이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너 뭐 했어? 이렇게 물어버리면 항상 얘기하는 것 중에 꼭 끼어드는 게 아프게 했대. 두 번째는 뭐냐면 관계 깨뜨리게 했대. 뭐 남편을 미워하게 하고 불리하게 하고 또 심지어 미혼들한테는 결혼도 못하게 합니다. 한국은 큰일 났어요. 원래 결혼을 안 하는 그 풍조가 있는데 네, 사탄이 아주 좋아하게 된 환경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결혼을 못하면 우리 하나님 자녀들이 생산이 안 되잖아. 그러면 하나님 그러죠. 또 한 가지 아주 그냥 유난히 많이 하는 게 가난하게 했대요. 얘네들이. 너 뭐 했어? 그러면은? 어머, 돈 다 뺏어 보고 다 이렇게 하고 뭐 다 없어지게 하고 이랬대요. 걔네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가난하게 했대. 그러니까 가난도 물론 우리의 잘못에 의해서 가난이 생길 수도 있지만은 사탄이 조작해서 할 수도 있다. 그다음에 꼭 하는 게 인연 죽이려고 했어. 어? 그런 얘기를 해요. 죽이려고 했어. 근데 지금 못 죽이게 돼서 저 아브라함 때문에 못 죽게 돼서 내가 원통하다고 못 나간다고 막 그럽니다. 인연 죽이려고 그랬는데 저거. 네. 저게 사탄이 하는 귀신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너 뭐 했어? 이렇게 하면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저 사역자들한테 사역자들의 사역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분들이 저희들한테 와서 기도하는데 그런 분들한테 꼭 그런 얘기예요. 사역 방해했지? 사역 못하게 했지? 뭐 이런 거.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여자한테 빠진다거나 뭐 어떻게 뭐 돈에 걸린다거나 뭐 여러 가지 방법인데 하여튼 사역을 못하게 했대요. 아니면 아프게 했대요. 그 다음에 저 6번은 제가 할 때는 안 들었는데 이상하게 아프리카 그 축사하시는 분들 그 저걸 보면은 이상한 거를 식량으로 먹게 돼요. 가령 흙을 먹는 사람이 있어요. 흙을. 밥은 안 먹어. 흙을 먹어. 아니면 헝겊을 먹어. 그리고 맛있대 그게. 그리고 축사가 일어나니까 흙 먹어보라 그러면 이거 흙을 어떻게 먹냐. 이상한 걸 식량으로 먹게끔 합니다. 그리고 그 사탄 귀신 들렸을 때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저분하게 해요. 청소를 안 해. 집 청소를 안 해. 그래서 우리 저 에미코가 어떤 우리 미국 여자 축사를 해줬더니 집에 가서 맨 처음에 한 게 청소부터 해. 그렇게 지저분하게 하는데 네, 청소부터 하더래. 그 딸이.
이해가 안 가. 그렇게 지저분하게 그 방 지저분 하는데 청소부터 하더래. 하여튼 시대. 이런 거가 현대에 사탄이 공격하는 결과물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것들이 있으면요. 우리가 지금 공격받고 있다라고 생각해도 거의 50% 맞아요. 물론 다는 아니에요. 다는 아닌데. 자, 그런 얘기가 왔고, 결국은 이제 사탄 공격을 예방하려면 제가 이거는 다음 시간에 더 많이 합시다. 혼자 있는 걸 상부하고, 그 다음에 자를 죽여서 여기에 넘게 하는 뭐 이런 것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걸 하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유튜브가. 나와, 내가 그래갖고 옛날부터 우린 주일 예배 시작 안 해기를 했걸라. 제가 원래 이렇게 자유의 여인이잖아요. 돌아다니는 거 좋아하고. 근데 주일 딱 하면 웃길 것 같더라고, 몸이. 그래서 우리 남편이 코로나 때 좀 하자 그럴 때, 아빠, 그러면 코로나 끝나면 안 하는 거다. 잠깐만 하는 거야, 잠깐만. 이랬는데 이제 꽂혀가지고요, 지금. 이제 하나님한테 꽂혔어. 하나님이 이거 그만두는 거 별로 안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주일. 주일, 저희도 근데 주일 예배하면서 기름 부음이 많이 느껴지고, 우리도 사실 또 성장을 하는 것 같아요. 이 목요 세션하고 또 틀린 것 같더라고요, 이 주일 예배는. 그래서 이제 꽂혔어요. 어디 가지도 못해. 이렇게 오면 이렇게 왔는데 이렇게 또 이러니 이제 또 어디 가지도 못하게 생겼어. 아이고, 나 어떻게 해. 진짜 꽂혔다, 진짜. 뭐 어떡합니까? 아유, 다 주님의 말씀을 저기 하기 위해서 뭐 희생할 거 해야죠. 뭐 제가 돌아다니는 걸 좋아하긴 하지만 어떻게 잘 피해갖고 다니던지 어떻게 또 술술 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전국을 다니는 사람이라 갖고 가만히 집에 있질 못해요. 네. 이렇게 나와야지 저는 막 이 에너지를 얻고 나와야지 인스피레이션을 막 얻고 하는데. 우리 남편은 또 집에 많이 있어야 좋은 사람이에요. 이게 안 맞아요. 우리 남편이 나와 있는 게 고통이에요. 저 때문에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다가 못 다니니까 답답해 죽겠는 거야. 여기 바깥으로도 돌아다녀야 되는데 진짜 아 이런 또 일이 있어 있네요. 주일날 예배가 이렇게 되니까 참 좀 안타깝네. 어쨌든 자 뭐 남은 시간에 한 40분 남았는데 아니 30 아니 25분 정도 20분 정도 남았는데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우리 모두가 고침받길 원하고.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 보호되길 원하며 우리 모두가 우리 주님 안에서 연합되길 원하십니다. 주님의 원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오늘 모두 고침받을 것이며 주님의 원함으로 인해서 깨어진 관계가 회복될 것이며 주님의 원함으로 인해서 아픈 질병이 나을 것이며 주님의 원함으로 인해서 내 가난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며 주님의 원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의 병들이 해결될 것입니다. 아버지 역사하셔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저희는 그저 주님의 원함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무릎이 아픈 자여 원하느냐? 지금 원하십니까? 그러면 치유함을 받을지어다. 무릎이 안 좋으신 분이 계셔. 그리고 하지정맥이요. 특별히 오른쪽이 앉았습니다. 원하십니까? 정말 원하세요? 그러면 고침을 받을지어다. 발목을 삐신 분이 계셔. 그리고 지금 왼쪽에 연골이 망가지신 분이 계셔. 여기. 그리고 발을 삐신 분이 계셔. 원하십니까? 진정으로 원하십니까? 진정으로 원하시면 되더라고요. 며칠 전에, 한 2주 전인가, 어떤 분이 저한테 기도 부탁을 했어요.
배대교에 슈퍼나추럴 스쿨 다닌대요. 그래서 제가 거기 기부이 굉장히 있는 교회인데 거기 코치는 거 많이 하는데 거기다 부탁하시지 왜 저한테 하십니까? 아, 아무리 그래도 선교사님처럼 강력한 사람은 우리 배대교에 없대요. 아, 별소리 다 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제 마음에 오기를 그분은 아직 준비가 안 되는 여러분 기도해달라는다고 톡톡톡톡 해주지 마세요. 제가 왜 자꾸 효과를 보는 줄 알아요? 제가 기도한 사람이 잘나는 줄 알아요? 전 준비된 사람들한테 주로 기도를 합니다. 괜히 준비 안 된 사람들한테 기도를 빼면 여러분도 힘들고 상대방도 힘들어요. 이분은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준비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하나 그랬어요. 자매님은 그냥 준비가 아직 안 돼 있네요. 아직 믿음이 안 보입니다. 제가 지금은 기도 안 하겠습니다. 그냥 유튜브 보시면서 여러분 아미님이 공명을 막 하시면 공명이 막 되면 그때 제가 잠깐 한마디 선포해드리면 날 겁니다. 한번 유튜브 보세요. 그걸 그냥 내버려 뒀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연락 왔네. 유튜브보다 7, 80%가 낫답니다. 그렇게 안 나던 예. 그래서 이제는 살도 빼야 되겠다고 하더라고요. 유튜브 보면 살 빼겠습니다. 그래서 거봐요. 그냥 제가 혼자 그렇게 준비 안 된 사람한테 해줘봤자 그때 안 됐을 거라고. 근데 이렇게 해서 막 목마르게 해갖고요. 준비 안 된 사람 목마르게 해서 혼자 막 해가지고 하게 하는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 준비된 사람들은 이래나 저래나 기도하면 낫더라고. 유튜브 보고도 나요. 여러분 여러분 진짜 그 문둥병 환자가 정말 원하니까 여러분 낫잖아요. 근데 문둥병 환자가 다 낫겠을 것 같아요? 거기 문둥병자들 다 왔을 것 같아요? 아니요? 아니에요. 안 나는 사람들 많아요. 왜? 안 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저주받았으니까 나는 하나님이 고쳐주지 않을 거다. 예수님이 고쳐주지 않을 거다.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이 누군지를 알아야지 돼. 중요한 거. 여러분이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면 이 해결을 못 받아요. 왜 가난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맨날 가난하게 사는 분들 많잖아요. 예, 질병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뭐 2000년 전에 낫지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하셔. 그러니까 안 낫고 맨날 그냥 교회에 왜 이렇게 아픈 분들이 많은지 제가 다녔던 그 복음주의 교회는 그냥 수두룩광상이야. 그냥 너무 예수님을 사랑하는데도 너무너무 예수님을 사랑해. 목숨 바쳐 저보다 더 사랑해. 근데 막 아파. 저도 아팠어. 왜냐면 그 별개로 생각하니까 그런가 별개로. 예수님 사랑하는 거하고 아픈 거하고 별개로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믿지 않으니까 그냥 아픈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훈련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 교회 다녔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도 아팠고 다른 사람도 아팠고 그게 그냥 당연했고 그러다 죽는 사람이 많아요. 거기 암 걸려가지고 죽은 사람도 몇 번 있겠었는데 그러면 또 하나님이 또 그냥 또 기쁘게 받으라고 되게 또 믿음이 좋아요. 막 울지도 않아. 굉장히 또 그냥 아픈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더라고 대단합니다. 예. 근데 그냥 죽으셨어요. 근데 그분은 되게 젊으신 분이었거든요. 근데 난 제가 봤을 때는 사단한테 뺏긴 것 같아요. 때가 돼서 간 것 같다는 느낌은 안 들어요. 그 굉장히 거룩해요 어쨌든. 근데 안 믿어요. 그러니까 그냥 가는 거죠. 빨리빨리 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날 수 있는데 우리가 정상적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는데 예, 그러면서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리면서 살 수 있잖아요. 물론 뭐 가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천국 가는 것도 그렇지만 하나님한테 손해거든요. 이 땅에서 우리가 더 빨리 더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해다가야지 빨리 가기만 하면 본인은 편할지 모르겠지만 그 남아있는 식구나 주위에 있는 형제들이나 다른 친구들은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한테 손해거든요. 예. 하나님이 우리를 빨리 데려가기를 원한다는 생각은 하지 않아요, 저는. 예. 뭐 너무 익을 때를 익어갖고, 예. 뭐, 왜, 과일도 딱 그때 따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썩죠. 그렇게 해서 가신 분들은 괜찮아요. 예.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간 분들이 많아서 문제죠. 그거는 사단한테 뺏기는 거죠. 그리고 머리가 지금 아프신 분이 많고, 머리가. 당신. 머리가 지금 나 아픈데 지금 머리가 복잡해요. 생각이 너무 많아서 그렇다고 그러십니다. 예, 머리는 신경증 고치고 계신다. 그리고 허리예요. 허리.
허리도 왼쪽이 좀 더 많이 안 좋아요. 왼쪽에. 예. 그리고요. 발등. 오른쪽 발등. 자, 나는 축농 우리는 2연 생방송이죠. 그리고 왼쪽 축농증, 왼쪽 무릎 밑에 종아리, 왼쪽 종아리요. 그리고 오른쪽 발. 그리고 왼쪽 허리. 이두르발라리베수 낙지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주님이 손을 만지시면서 지금 내가 원하노니 나음을 입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그 손에 예수님의 깨끗한 손을 탁 잡기만 하면 그리고 낫기를 내가 낫기를 원한다라는 말씀만 듣는다면 여러분 나을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무슨 소리를 들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수치와 죄의식의 소리를 듣습니까? 주님이 낫기를 내가 네가 낫기를 원해라는 마음을 그 말씀을 들으십니까? 어떤 걸 들으십니까? 그 들으시는 거에 따라서 오늘 결정이 날 것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무릎 위에 넓적다리가 안 좋으신 분이 계세요. 이거 피가 좀 안 통하고 가끔 욱신욱신 아프신 분이 계십니다. 유튜브에 더 계신 것 같아요. 그분이 지금 해결될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고 하니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축농증하고 네, 목이 지금 목감기나 하여튼 목에 문제가 있는 분 하나님 고치고 계십니다. 그리고 왼쪽에 팔 왼쪽 팔 위쪽 팔이 예, 지금 안 좋으신 분이 계셔요. 잘 올라가는 것도 안 되고 여기가 혈액순환도 잘 안 되고 오십견 같은 거예요. 이다라 볼라 비리아 볼라 비율로 이아라 예, 축농증이에요. 축농증. 축농증 아직 다 안 났어요. 그분 믿음으로 오래됐으니까 이게 낫겄나. 여러분 문둥병자도 당신이 원하시면 그랬더니 그 문둥병자 그거 안 낫는 병이에요. 여러분 옛날에는 그거 에이즈처럼 그 절대 안 낫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하다 부정하면서 떨어져서 살으라고 아예 율법에도 정한 거거든요. 근데 주님이 오셔갖고 에? 손을 만지시고 내가 낫길 원한다. 주님 그 정말 그거 절대 낫지 않는 거 절대 안 낫는 거 그건 정말 죄져서 저주받아서 생긴 병이에요. 근데 낫길 원한다. 간이 안 좋으신 그 여러분 건 얼마나 원하겠어요. 간이 안 좋으신 분 응. 하나님 고치고 계십니다. 그 생각을 왜 못하셔요. 간경화, 뭐 간염, 간다요보 여러분, 내가 낫기를 원한다라는 주님의 목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간, 간 안 좋으신 분. 주님이 원하신다라는 걸 들으셔야 돼. 주님이 왠지 안 원하시는 것 같은 분들이 간, 계셔요. 간. 아, 내가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이 원하지 않을 거야. 아니면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원하지 않을 거야. 나는 오랫동안 조상 대대로 일을 했으니 그냥 그렇게 사는 건가 보다. 원래 그냥. 응?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사단한테 문을 열어줘서 내가 이러니 내가 하나님 원하겠냐. 이런 무의식 가운데. 의식 가운데는 없어도 무의식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안 낫는 거거든. 예, 주님이 여러분들이 하시는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원하노니. 내가 원하노니. 그리고 손을 여러분들한테 대시는 거예요. 그 더러운 그 마음의 몸에 여러분 주님은 손을 대시는 거예요. 그 주님의 정결한 손과 권위의 목소리 딱 들으시면 싹 없어지는 거예요. 문둥병이 싹 없어졌대잖아요. 그 순간. 여러분 지금 싹 나야 되는 거예요. 그냥 지금. 그 소리 싹 들으면 그 소리 진짜 들으면 싹 나야 된다니까 지금. 오늘 나야 된다니까 지금. 지금 들었으면. 그 지금 안 났다 그러면 아직 못 들으신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들어야 돼요. 여러분 주님의 소리가 들릴 때까지 나가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목이 지금 계속 아프고 있는데 코보다도 지금 목이 더 안 좋아요. 허리가 있었습니다. 아까는 위쪽이었는데 지금 아래쪽 엉덩이 뼈 그쪽에 사이 안 좋으셔요. 그리고 숨쉬기가 거기에 주님이 고치셔. 아, 어떤 분 갈비뼈 부러졌나 봐. 갈비뼈. 유튜브에 혹시 갈비뼈 부러지신 분 하나님 고치고 계십니다. 유튜브에 갈비뼈 부러지신 분 갈비뼈 부러지신 저는 분 지금 갈비뼈 저는 지금 T3, 4 이게 영어로 한국말로 뭐지? T는? 여기
경추. 아, 경추 말고 경추 밑이지. 경추는 C고 경추 밑에 T. 몰라. 그 왜 경추가 왜 목이고 럼바가 아래가 허리인데 경추하고 이 럼바 척추하고 사이가 T, 그게 그러니까 여기 정도인 것 같아. 나는 여기 지금 어떤 분 지금 갈비뼈가 부러지셨어. 목 밑에가 지금 안 좋으신 분이 계셔. 갈비뼈, 예. 갈비뼈, 갈비뼈. 거기 지금 만지시고 계시고요. 숨쉬기가 지금 가유라노로 아바 심장이요. 심장. 숨쉬기가 심장. 힘드신 분. 심장. 심장을 저번 주부터 계속 주님 만지시는데. 지금 유튜브 심장 좋아하시는 분들 지금 나와야 돼요. 아직 안 나오는 거 여러분들이 주님의 소리를 못 듣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고친다는 느낌이 없기 때문에 그래. 응. 이다 여러분 혹시 지금 질병이 있으신 여러분이 아니고 다른 분이면 그분하고 같이 합일된 마음으로 받아보세요. 아유 에 꼬리뼈 쪽 안 좋으신 분들 완전히 나이지어다 꼬리뼈 꼬리뼈 간 그다음에 다리 왼쪽 다리 종아리 아래쪽에 안쪽 뼈, 안쪽에 다치신 거. 분이 있고 그리고 구안하사 돌아가신 분 구안하사 구안하사 하나님 고치시겠대 스트레스 엄마 받아서 구안하사 오신 분 목 코는 좀 많이 낮은 거 같아요 예 예, 심장 그 믿음을 가지시랍니다. 이 심장 안 좋으신 분이 아직도 두려움이 있어요. 갈비뼈 완전 두려움이 없어요. 자꾸 완전, 보는 현상을 완전, 가지고 완전, 내가 완전, 낫다 완전, 안 낫다 완전, 판단하지 완전, 마시고 주님의 말씀을 갈비뼈 주님 부러진 거 완전 당신이 원하시면 부터.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내가 원한다는 소리를 들어 보세요. 그거 들을 때 이 심장 튼튼해지십니다. 예, 시력이 아주 상당히 나빠지신 분이 계세요 근래에 예, 그 시력 나빠지 아주 상당히 요즘 근래에 나 스트레스 받아갖고 나빠지신 분이 계십니다 예, 시력이 전에 기도해서 좀 좋아졌는데 오늘 그때 좋아지면 좀 더 좋아지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주님이 그래서 완전히 오늘 좋아지게 한대요 전하리 저번에 기도받고선 좀 좋아지신 분이 있는데 다시 나빠지려고 한 분이 계세요. 여러분들 다시 지금 좋게 주님이 그 계속 부드러우면 사단이 자꾸 뺏어가려고 하는데 예, 계속 주님이 오늘 그걸 끝내시겠다고 하니까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시력. 누가 지금 음소거를 안 하셨다. 시력 정상으로. 정상 정도가 아니라 좋은 눈, 머리에 좋은 눈, 좋은 눈, 슈루바카라 보카라 바카라 바카라 바. 구루. 지금 다리 쪽에 다리 쪽에 지금 상당히 지금 하나님이 다리가 아프신 분이 많아. 근데 지금 아직 다 안 났어. 하나님 계속 만족이니까 믿음으로 받으시라 그럽니다. 다리. 눈은 많이 좋아졌어. 눈은. 머리에. 에요 뭐요? 왜? 에스더 왜? 아 손을 들고 있길래 아. 에스더 뭐 좋아졌어? 네 뭐? 지금 더 좋아졌어요 선교사님 아 눈이 원래 저번에 좋아졌는데 또 더 좋아졌어? 네 예. 오 그래서 뭐 안 보이던 게 뭐가 어떻게 보이는데 한번 자세히 얘기해봐 아 저번에 눈 좋아지고 다시 나빠질려 했는데 다시 좋아졌어요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될 때까지 해야 된다니까. 예, 사단이 뺏어가려고 그런다니까 늘. 좋아졌다가 또 나빠지려고 그렇게 그렇게 하는 게 왜 그러냐면 뇌에서 기억이 옛날에 나쁜 걸로 기억이.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은 고쳐줬는데 뇌에서 입력이 아직 안 된 거야. 그래서 입력이 완전히 될 때까지 이렇게 반복을 해요. 좋아졌다 나빠졌다. 그러면서 계속 믿을 때 이제 완전히 장착돼. 그 장착될 때까지 우리가 믿음을 저기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주님이 고쳤어도 그때
뇌에 딱 입력이 충분히 안 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내가 그래서 우리가 계속 믿는 게 중요해요, 지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믿으면 조금 떨어졌다 다시 믿으면 다시 올라오고 그러다가 계속 그렇게 계속 나아지는 게 계속 반복이 되다 보면 뇌에서 인지가 돼. 아, 이게 내 집인가 보다. 내가 이래야 되는 거 보다 하고 뇌에서 입력이 되면서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지 않았을 때는 옛날에 그 아팠던 게 기억이 있기 때문에 글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게 반응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그러시면은 아, 하나님이 그렇게 고친 거야. 왜 고쳤는데 왜 이렇게 다시 돌아가 이렇게 생각될 수 있는데 이 우리 뇌가 복잡해서 그래요, 여러분이. 그래서 아마 우리 작은 에스더가 아마 그래서 지금 조금 다시 나빠지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또 좋아졌기 때문에 그럼 뇌에서 아 이게 자꾸 눈이 어 이게 좋은 게 그럼 이게 내인가 보다 이게 정상인가 보다 하고 뇌에서 인지하기 시작하기 시작하면 이제는 다시 안 돌아가. 네, 그래서 우리가 될 때까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야. 어려운 말로 뇌의 항상성 유지라 그래요. 항상. 뇌의 항상성 유지. 나는 이제 좀 무식한 말로 한 거고 유식한 말로는 항상성 유지. 네. 오케이. 원래가 그런 줄 알고 이게 나은 게 정상이 아니고. 비정상이라고 생각하고 정상으로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눈 특히 이 브레인과 관계된 걸 그거를 이제 항상성이라는. 자, 여러분 오늘 지금 하면서 일어난 것 좀 한번 나눠 보실래요? 일어난 거. 예. 유튜브도 그렇고요. 예. 그리고 그 전에 일어난 것도. 그 전에 일어난 거 뭐 간증하고 싶은 것도 해도 되고요. 지금 일어난 거 해도 되고. 예. 목요일 날 일어났던 거 해 보셔도 되고. 네. 예. 그때 간증 못했는데 놓친 거 해도 되고 지금 일어난 거 해도 되고 합니다. 자, 손 드시고. 유튜브에는 써주세요. 유튜브에는 써주시고요. 주문 아프신 분들이 별로 없나 봐. 어? 주문 아프신 분이 없어요? 여기 있다. 3. 네, 김봉희 씨. 조금씩은 그래도 있지. 네, 김봉희 씨 말씀. 김봉희 씨 말씀하세요. 아, 네. 저는 지금 눈이 네. 눈이 계속 이쪽 눈이 막 계속 떨렸거든요. 한 일주일 예. 동안요. 네. 근데 지금 괜찮아요. 진짜요? 계속 그거 때문에 기도하고 있었어요. 지금 그냥 멈췄어요. 응. 예, 지금 괜찮아요. 계속 멈추고 다시는 떨리지 말지어다. 주의자스 네. 아멘. 예. 아멘. 그게 이제 스트레스 받을 때 그래요. 저도 옛날에 눈이 이렇게 자꾸 떨렸거든요. 스트레스 받을 때.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자꾸 이렇게 소리를 평안한 소리를 한번 내보세요. 계속 그러면은 그 눈이 그러지 않을 거예요. 자꾸 떨릴 때마다 평안한 소리를 계속 내세요. 자, 윤현숙 씨. 아까 윤현숙 씨 손 들었는데. 윤현숙 씨. 윤현숙 씨 나오셔서 간증하세요. 어디 가셔? 안 들었나? 아까 손 들었었는데. 어디 가셨네. 자, 그러면 조금 더 기도하고 끝내겠습니다. 할렐루야 라미오 로베카라발로 허리가 지금 안 좋으신 분들 무릎 쪽 다리 쪽은 많이 나았을 텐데 진짜 유튜브에 있는 분들인가 보다 주로 그제 이돌로 이돌로 예예 귀가 안 좋으신 분이 있어. 귀가 왼쪽이 더 안 좋아요. 예, 이명 현상 있고 귀가 또 약해요. 들리는 것도 영적인 귀도 열리고 지금 육적인 귀도 열릴지어다. 지졌으네. 귀가 밝아질지어다. 영적인 귀, 육적인 귀 같이 밝아질지어다. 지졌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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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지금 눈이 아까 다 안 좋아지다가 마르신 분이겠는데 그 부분도 만지고 계세요. 눈. 눈하고 귀를 지금 만지고 있어요. Hey, I love you. Hey, I love you. 눈과 귀가 맑아질지어다. 눈과 귀가 맑아질지어다. 할렐루야. 영적인 육적인 눈과 귀가 맑아질지어다. Hey, I love you. 할렐루.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네. 지금 귀 뚫어지고 있다. 이명 현상이 지금 거의 떠나고 있네요. 눈도 많이 좋아지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호르몬 밸런스 배 아래쪽, 예 아래쪽 오줌 찌끔찌끔 나오고 자궁 안 좋고 생리 잘 안 나오고 하시는 분, 예 유튜브에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분들. 예 주님이 해결하신답니다. 할렐루야 라슐라바 유라뷰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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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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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 여러분 하나님이 왜 여러분이 그렇게 온전해지길 원하는 줄 알아요? 왜냐면 여러분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안에 있다는 건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은 온전하잖아요. 그래서 흠 없고 주로 흠 없게 흠이 없는 게 우리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성경에 있잖아. 흠 없게 하려 함이라 저 그런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어? 그 흠 없는 걸 자꾸 영적으로만 받아들여요. 그걸. 어? 왜 아니 육적으로는 완전히 다 망가져 있는데 영적으로만 좋은다면 영적인 것도 방해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을 입었기 때문에 육이 몸 아프면 여러분 영 자꾸 다운돼 기도도 못해요. 그게 자꾸 영적인 그 어? 저기로만 받아들이거든요. 예, 우리가 흠 없게 하려 함이라는 모든 면에서 우리가 흠 없게 어떻게 아픈 게 흠이에요 여러분. 가난도 흠이고 예. 그러니까 그거는 정상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그분의 신부가 됐고 그분의 몸 안에서 그분의 지체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 온전한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주님이 뭐라 그런 줄 알아요? 그분이 에베소서에 그러잖아요. 그분이 자기 몸을 사랑하듯이 그 자기 몸을 돌보잖아요. 보양하듯이 자기 몸을 우리가 돌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교회를 돌보신다고 그랬어요. 응? 그러니까 그 자기 몸을 우리가 돌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몸이 그분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돌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원하는 거예요. 당신 몸이기 때문에 원하는 거예요. 당신 몸이기 때문에 깨끗해지길 원하고, 당신 몸이기 때문에 건강해지길 원하고, 당신 몸이기 때문에 축복받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 내가 뭘 잘해서, 어? 내가 뭐 하나님께 잘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잘 받고. 이런 게 아니라고 여러분. 우리는 그냥 그분의 몸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분의 지체가 됐기 때문에 당연히 건강해져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 왜? 그걸 누구보다도 누가 원하는 줄 알아요? 주님이 원해요. 그분의 몸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걸 인식하셔야 돼요 여러분. 어? 어? 그러니까 그걸 인식할 때 여러분들이 이게 뭐 안 좋은 것들 이런 걸 받아들이지 않게 된다니까. 아 내가 뭐 스트레스 받으니까 이런가 보다. 아 내가 뭐 하니까 이런가 보다. 내가 뭐 하니까 이러지. 아 이런 게 당연하지. 뭐 인간이 다 이렇지 뭐. 아 살다 보면 나 나이가 들었으니까 이렇지 뭐. 여러분 나이가 들었을 때 이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 저는 젊었을 때가 훨씬 더 아팠어요. 지금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더 건강해져요. 아 낸시 코엔 보세요. 71살인데 어? 감 두 시간밖에 안 자는데 감기 한번 안 걸리신 거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에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분이 그걸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걸 보고서 믿음이 확 생겼어요. 확 생겨서 그분 따라 하다 보니까 저도 비스무리하게 하게 하고 있어요 지금. 응? 여러분들도 어? 우리 ABM의 기름 부음 받으면 건강해져요 당연히. 예 네. 건강해지고 정말 어. 아 정말 이 관계 다 정말 좋아지고 우리 학생들 부부 관계부터 좋아지더라고요 보면 애들 관계 좋아지고 어? 그리고 이 학교 들어오니까 뭐 막 큰 재정의 돌파 일어나신 분들은 많이 없어요 한 뭐 세네 명밖에 없어요 크게 일어난 건 그렇지만 대부분이는 다 옛날부터 훨씬 좋아졌다 그러시더라고요 경제가 지금 코로나에도 더 나빠져야 되잖아 근데 대부분이는 다 좋아진 걸로 나와요 지금. 어? 그게 뭐예요? 주님하고 자꾸 주파수가 맞춰지니까 정렬이 되다 보니까 여러분 잘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받으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걸 일단 믿어야 돼요. 이 내 원함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원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을 때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꾸 상황을 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상황을 보고서 판단을 하는 거지 예수님의 말씀보다는 여러분 상황이 더 크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서 아 주님이 나는 날 원한다. 주님이 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 있다 하고 자꾸 주장하셔야 돼요. 사단은 자꾸 찔러요 우리한테. 자꾸 우리한테 죄책감 갖다 주고 야 네가 이러니까 네 꼴이 이런데 야 당연히 야 네가 이렇게 돈을 마구 쓰고 살았으니까 이렇게 가난한 게 당연한 거지. 야 네가 무슨 저기야 양심이 있어갖고 야 진짜 낯짝도 정말 없다. 너 지금 이런 상태에서 주님한테 뭘 달라 그러냐. 막 이렇게 찔러요 사단은. 예.
그래서 그 일이 찔리는 거에 넘어가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여러분, 주님이 우리 남편이 이제 재정 돌파를 될 때까지 하는 거죠. 우리 아까 눈도 될 때까지 하니까 애써 또 오늘 더 좋아졌잖아요. 세정도 마찬가지야. 얘 끊어야 돼. 이 아주 이 안에 있는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이 가난의 영을 아주 그냥 뿌리 뽑아야 돼. 뿌리 뽑을 때까지 그냥 우리는 선포해야 돼. 그 재정이 안 되면 여러분 몸도 나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무리 또 뭐 건강해도 재정이 나빠지면 또 고민하고 힘들어지면 또 아프더라고. 그래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선포해드리고 이제 끝내겠습니다. 우리. 자, 우리 재정은 항상 얘기하지만은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가난은. 그거를 그 생각을 우선 깨트려야 돼. 단순히 뭐 우리가 원하고 어쩌고 저쩌고를 떠나서 하나님도 우리가 가난하게 살기 그렇게 그런 분이 아니에요. 제가 아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제가 아는 하나님은 우리를 뭐 가난을 통해서 훈련을 시키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는데 지택이라는 분이 목부터 쭉 내려가는 뼈가 다 아프니 예민하고 두통도 심했는데 2주 동안 점진적으로 나아지다 지금 완전히 낫대. 할렐루야.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 우리 하나님의 축복을, 재정 축복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받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뭐 할 말 있어요? 눈이 지금 깨끗이 시력이 좋아졌고 어떤 분은 구원하다 80%가 넘었어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그거를 좀 깹시다. 우리 주여. 어떤 분은 뱃살 빠져갖고 복근이 보일 정도래. 와, 그 뱃살도 계속하면 항상성 그걸로 이제 이 뇌를 갖다 입력시키면 될 수밖에 없어요. 뱃살도. 오른쪽 발등 치료됐대. 뚝 소리가 나더니. 지금 일로 왔어요. 왔어요. 얘기해요. 그 여러분 지금 그 지식의 은사 딱 받고요. 소리 듣자마자 발등이 딱 치료 뚝 소리가 나더니 발등이 치료됐대요. 여러분 지식의 은사. 예. 그러니까 지금 난 게 되게 많아요. 여러분이. 나중에 뭐 또 확인하세요. 여러분들이. 예. 확인 안 돼. 확인 안 돼. 아. 왜 그랬냐면 유튜브는 지금, 다 내릴 거예요. 그래서 저 오른손이랑 무릎 놀랍게 회복되고 있대. 지금 지식의 은사 푸른 대로 지금 다 엄청 지금 낫고 있어. 흉추도 좋아졌고 그다음에 허벅지 지금 좋아진 분도 계시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어깨가 머리가 많이 가벼워졌고 두통도 완치됐고 구안하사 80% 좋아졌고 지금 예 두통 또 완치됐고 예 몸이 완전히 많이 가벼워졌고 지금 예. 유튜브 간증 쓰는 겁니다. 예, 예. 있는 겁니다. 예. 할렐루야. 오새벽 저체온 치료기도 예 저체온 치료될지어다 아멘. 예 치료될지어다 맨날 선포만 하지 마시고요. 그냥 믿으세요. 예. 어떤 분들은 선포만 계속 맨날 해. 다음 주도 선포, 다다음 주도 선포. 근데 아직 안 낫고 있어. 그런 분들은 좀 단순하게 선포만 할 게 아니라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 믿는데 왜 안 됩니까? 하나님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는데 그럼 주님이 거짓말쟁이게 안 되면? 단순해지세요 여러분. 이 단순하게 받는 분들이 낫더라고요. 이게 말은 해놓고 복잡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린아이즈 같이 단순한 분들이 낫더라고. 어리만 하여튼 여러분이 재정 축복도 어린아이처럼 받으십시오 지금. 네. 자, 재정 축복하고 끝내겠습니다. 주여 주여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성령님 주여 당신의 자녀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재정이 필요합니다. 주여 당신은 우리가 가난하게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신 분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아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 이들에게 재정문을 여셔 하늘에 있는 재정문을 여서 주여 이 땅에 그것이 실현화될지어다. 재정문이 지금부터 쭉 열릴지어다. 하늘의 재정문이 쭉 열려서 이 땅에 그분의 사랑스러운 자녀들 가운데 자녀가 주여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살고 그렇게 원하는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당신은 사랑의 아버지 아니십니까? 주여 우리가 가난 때문에 재정 때문에 문제되지 않도록 주여 당신의 재정의 문을 여소서 여소서. 하늘의 문이 열린다. 하늘의 문이 열린다. 하늘의 문이 열린다. 하늘의 문이 열린다. 하늘의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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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호 오호
드립니다. 주여 주여 당신의 재정이 당신의 재정이 계속 풀립니다. 재정이 계속 풀립니다. 계속 풀릴지어다. 재정 초자연적으로 풀릴지어다. 네, 초자연적으로 재정이 어떤 경로를 통해선 채워질지다. 채워진다. 뺏겼던 거 다 돌아와라. 채워진다. 채워지어다. In Jesus name. 단순하게 믿으세요. 아버지가 주길 원한다고. 그럴 때 옵니다, 여러분. 내가 이랬으니까 오겠어. 막 이런 생각들이기 때문에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Jesus name. 무식하게 믿으세요, 여러분. 주여. 그러니까 뭐 게으르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해도 안 될 때가 있잖아. 주여. 뺏겨진 것도 많고. 주여. 뺏긴 것들 다 올지어다. 아멘. 네. 완전히 채워질지어다. 주여. 아버지가 주길 원한다라는 그걸 여러분이 믿으실 때 여러분 그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 어떤 경로를 통해선 올지어다. 절대 가난하게 원하지 않아요. 올지어다. 여러분 그걸 훌 그걸 통해서 훈련시키지 않아요. 올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유튜브에 계신 분들도 올지어다. 하나님의 왕국이 올지어다. 여러분의 재정을 통해서 퍼져나가야 돼요. 여러분이 가난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왕국이 퍼져나갑니까? 아니 재정 풀어서 여러분 잘 먹고 잘 살아라고 풀어주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잖아요. 저희도 하나님이 퍼주시니까 이번에 힐링센터를 사잖아요, 여러분. 예, 이제 12월 25일날 제가 이제 오픈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힐링센터가.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오셔가지고 또 그래서 힐링되고 진짜 위출이 되고. 이 없으면 어떻게 그런 걸 저희가 하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진짜 여러분들한테 하나님 풀어주시는 게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풀어주고 싶은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담대하게 요구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자꾸 달라고 하니까 담대한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면 여러분 담대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 하나님 풀어달라고 하는. 예. 자, 믿고 우리 다 같이 오늘 유튜브가 이상하게 되는 바람에 시간이 많이 아주 지체되고 그런데 죄송하게 됐습니다. 하나 이렇게 될지 몰라서 오늘은 잘 될 줄 알았는데 그때 말이야 우리 비싼 호텔로 들어왔는데 저번보다 더 여기 와 아주 와이파이 됐다 좋다라 가지고 네. 아유 뭐 어쨌든 집에 빨리 가야 되겠네요 여러분들. 다음 주에는 괜찮을 거예요 집에서 하니까. 자 우린 떠납니다. 딴따란 따라라란 따람 따라 ABM ABM 쉽다 재밌다 빠르다 될 때까지 여러분이 지금 카페에 1년이 됐어요. 여러분 이렇게 막 올려놨는데 제일 인기가 있는 분들 제가 기도해드리겠다 그랬거든요. 선포하면서. 그러니까 어떤 분이 아직까지 증명도 안 되는데 내게 제일 인기가 있는 것 같으니까 기도해달라고 누가 왔어요. 그래서 거기 올렸는 중에 여러분이 보트하세요. 누가 제일 잘하신 것 같다 하고 보트해주셔서 거기서 제일 많이 뽑히신 분을 제가 선포하고 기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안 내신 분이 있으면 여러분 재능이 있으신 분은 누가 또 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서 네. 뽑아서 제일 많이 인기가 있는 분이 이게 좋아요 하고 여러분이 반응을 해놓으면 그가 좋아요라는 반응이 많이 오신 분을 세가지고 그분에게 기도를 제가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받아서 제가 선포해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여기 퀴즈 해가지고 선포하는 것처럼 앞으로는 퀴즈 나오면 선포해 드리기 아예 여기서 선포하려고 그래요. 그냥 혼자 기도를 했는데 그보다도 여기서 선포하는 게 나을 것 같더라고요. 예. 자 그러면 그렇게 알고요. 여러분들이 재주가 있으신 분들은 좀 더 올려놓으시고 그걸 없으신 분들은 올려놓은 분들 중에 보트해서 뽑아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린 따라합니다. 사랑합니다. 안녕. 행복하세요. 예,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행복. 감사합니다. 날씨도 추운데. 감사합니다. 아.
마음이 감사합니다. 절대 춥지 않아요. 아멘. 딴딴딴딴딴.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녹이는 따뜻한 사람들. 아멘.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마음이 추운 사람들의 마음이 따뜻해. 떠요. 아멘. 아멘. 알로 같은 자. 아멘. 소금 같은 자. 아멘. 아멘. 같은 자. 아니 빛 자체가 아니라 정말 그냥 빛 자체가 된 자. 주님. 아멘. 당신 너로는 빛이라 그랬잖아. 우린 빛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뭐 우리는 빛 같은 자가 아니요. 빛 그 자체야. 아멘. 아멘. 날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 따뜻하게 하시고 일주 동안 사시고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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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요. 자 끝내고 나갑니다. 사랑합니다.